살면서 DJ라고 합니다. 작년에 이제 트랜지션하고 목소리 수술 등등 성별 정천과 이런저런 거를 위해서 휴학을 하고 잠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수술 전에는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랑 또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, 그리고 목소리가 내 목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봐 하는 걱정이 되게 컸었죠.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부작용은 딱히 한동안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 말고는 없고요. 또 제 목소리라고 탁 느껴지고,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낮고 불편한 디스포리아가 일어난 목소리가 안 나서 그게 제일 좋죠. 제가 나름 유명해가지고 외국인 트랜스젠더 분들도 많이 없고, 기본적으로 이 수술 자체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고, 이제 불편할 일이 잘 없죠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라고 특이하다는 식으로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특별 대우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불편하게 느끼는 편인데,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을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편했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제 목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적인 목소리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이 견뎌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